안녕하세요. 옥인의 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4월 베란다 환경이 달라지고 있어요. 다육이 옷자라지 않게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네, 4월 들어서 지금 베란다 환경이 달라지는 그한 가지가 습도가 높아지고 있네요. 예, 지금 어제부턴가 아랫게부턴가 습도가 조금씩 높아져 있어요. 예, 항상 베란다 이 습도가 LL로 있었는데, 이틀 전부터 베란다 습도가 이렇게 높아지네요. 예, 이렇게 높아지는 이유가, 제가 물을 그렇게 준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지금 뭐 비가 왔다거나 그렇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밖을 보니까, 밖에 나무의 잎들이 아주 무성하게 올라왔죠. 예, 요렇게 저렇게 초록 나무 잎들이 많으면은 이 습도가 조금 높아진답니다. 예, 왜냐하면은 베란다 안에서 초록 식물, 간엽 식물 많이 키우시는 분 계시죠. 예, 그 식물들이 있으면은 베란다 습도가 굉장히 높아진답니다. 예, 그래서 어제부터 습도가 좀 높아지길래 제가 생각을 해보다가 바깥을 쳐다보니까 예, 아파트 앞쪽에 나뭇잎들이 굉장히 무성해졌죠. 예, 요렇게 저 나뭇잎에서 뿜어내는 예, 그 수분이 예, 아주 많더라고요. 예,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 간엽식물과 같이 다육이를 키우면은 습도가 조금 더 높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제 바깥의 환경도 안쪽으로 습도에 영향을 미치고 하니까 지금부터 다육이 물 주기에 신경을 바짝 쓰셔야 베란다 안에는 이 다육이가 옷자람이 조금 덜하겠죠. 지금 햇빛은 적어지고 습도는 조금 높아지는 이런 지금 환경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럴 점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최대한으로 더 아끼셔야 되죠. 예, 제가 어제도 다육이 물 주는 그 시기를 이 햇빛 있을 때 만져보지 마시고 해가 진후 저녁에 만져보시라고 하신 것도 예, 그것도 예, 관리 방법 중에 하나죠. 예, 왜냐하면은 물 주기를 많이 그 틈을 길게 잡아야 다육이들이 물을 주어도 화분 속에 이 물을 한꺼번에 얼른 빨아당겨서 그 다음날 햇빛이 조금 적더라도 화분의 흙이 다 마르면은 다육이가 옷자람이 없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이웃님들께서는 이 창문을 활짝활짝 열어서 더 많이 통풍 바람을 해주시고 물을 만약에 주려고 했던 그 다육이가 빨리 물 마를 수 있도록 아래쪽 배수구 쪽에 휴지를 대어서 이 마무리 예, 휴지로 조금 살짝 빼주는 거에 나을 것 같아요. 예, 이 습도가 제일 옷자라는데 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 베란다 안에서 이 습도가 높을 때는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 주기를 멈추시고 습도가 제일 낮을 때, 예, 고를 때를 택해서 물 주기를 하시고, 그리고 또 베란다 물 청소도 또 신경을 쓰셔야 되겠죠. 예, 만약에 이 베란다 다육이, 물준 다육이가 많을 때는 되도록이면 물 청소를 안 하시는 게 좋답니다. 예, 베란다 물 청소를 하면은 습도가 굉장히 올라가고, 거기다가 건조한 다육이들은 이 공중 습도를 빨아당겨서 괜찮을지 모르지만은 이 물준 다육이들은 이 화분에 수분이 가득 있는 상태에서 공중 습도까지 이 먹게 되면은 옷자라기가 쉽답니다. 예, 그래서 지금 4월에 이제 서서히 습도가 높아지고 있을 때 우리 이웃님들께서 그런 거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다육이 물 챙겨 주시고 베란다 물 청소 조금 신경 써서 날짜를 잘 맞추시고 비가 오는 날에는 이또 습도가 더 높아지지 않게 물 주기를 뒤로 미루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오늘 물 주기 한 다육이가 하나도 없답니다. 왜냐하면은 내일 모레 이틀 동안 이또비 소식이 있죠. 예, 모레부터 이틀 비 소식이 있던데 날씨 일기예보가 맞을지는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비 소식이 있어서 제또 습도도 지금 이렇게 어제부터 높아지고 있죠. 예, 밤에는 50%대로 또 올라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습도 조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고른 거잘 참조하셔서 이 베란다 환경이 달라지고 있을 때잘 맞춰주시면은 베란다 다육이가 우짜라지만 않으면은 이 다육이 괜찮죠? 예, 화려하게 아주 빨갛게 물을 안 들어도 다육이들은 입장이 촘촘하고 우짜라지 않으면은 예, 봐도 예쁘죠? 예, 초록식 물도 예쁘게 키우는 게 있는데 다육이도 초록초록해도 우짜라지만 않으면은 아주 예쁘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물주기 지금 4월 베란다 다육이 물 체크 또 베란다 물 청소 그리고 통풍 앞베란다 뒷베란다 활짝활짝 열어서 바람이 숭숭 통하도록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어제까지 물 주고 오늘은 물을 하나도 안 주었는데 어제 물준 다육이 제가 한번 볼게요. 맨도사 예 계속 물 말리고 있다가 예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입장이 조금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며칠 전부터 좀 그랬었는데 더 달구었다가 물 주려고 예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주었는데 미덕이 다 말랐죠. 예 맨도사 예 흠뻑 물 주고 그리고 또 이쪽에 애플버드가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굉장히 말랑거리더라고요. 예, 그래서 애플버드도 어제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요렇게 애플버드가 꼭지점이 살짝, 예, 요렇게 예쁘죠? 예, 애플버드 물 주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다육이가 그늘이 빨리 온다고 햇빛이 적다고 제가 물신경을 그동안에 안 썼거든요. 예, 그랬더니 물말라하는 다육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애플버드 물 주면서 샹그릴라, 예, 요 아이도 아래쪽에 하엽이 많이 지길래 샹그릴라도 물 주고, 그리고 또 핑클루비, 예, 핑클루비도 물 주고, 그리고 또 로즈 흑법사, 예, 요 아이도 많이 말라 있어서, 예, 로즈 흑법사도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그리고 또 저쪽에 다육이 대품 라울, 예, 라울 한번 볼게요. 라울이, 물을 흠뻑 주고 나서 요쪽에 바람도 좋고 햇빛도 좋으니까 아이들 얼굴이 아주 따글따글하게 예뻐져 있었죠. 예, 작년 여름에 조금 상태가 안 좋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입장도 안 떨어지고 아래쪽에 뿌리 쪽에 자구들도 잘 자라내고 예, 많이 예뻐진 것 같죠. 예, 요렇게. 그래서 요 아이도 물준지 조금 오래되어서 예, 입장을 만져보니까 아직 짱짱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요렇게 라울은 물을 아주 많이 말려야 되는 예, 베란다 안에서 고른 다육이죠. 예, 그래서 라울이 조금 쳐다보니까 예뻐졌길래 한번 영상에 올려보네요. 예, 요렇게 라울도 예쁘고, 그리고 라우이 어제 제가 물을 주었답니다. 예, 제가 아래쪽에 하엽진 예고 입장이 바짝 마르면은 제가 물 준다고 했잖아요. 예, 보니까 어제 다 바짝 마른 입장 3장 예, 하엽 제거해주고, 예,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예, 라우이 같은 경우는 입장에 물을 주시면 안 되고, 흙위에 물을 주시면 되죠. 예, 저면 간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흙위에 예, 물을 흠뻑 주시면 된답니다. 예, 요 아이가 13년 된 라우이죠. 예,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요렇게, 그래서 이 작년 봄에 제가 영양제를 한번 주었는데, 이 작년 가을에는 건너뛰었죠. 예, 그런데 올 봄에도 영양제 안 주고, 가을에 한번 줄까 싶네요. 예, 요렇게, 분갈이를 오래 안 해주는 그런 다육이들은 이 봄이나 가을쯤에 영양제를 한번 챙겨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년 봄에 영양제 챙겨주었더니 요렇게 얼굴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작은 라우이도 같이 물 주었답니다. 예, 아래쪽에 하엽 제거해주고, 예, 복토 다져주고, 예, 요렇게 어제 물을 주었더니 두 아이 다 위덕이 바짝 말랐죠. 예, 요렇게 항상 우리 이웃님들께서 물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항상 꼭 살펴봐야 되는 게 미덕이 바짝 말랐는지, 예, 그거를 잘 체크하셔야 되죠. 예,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잘 체크하시면은 베란다 다육이 우짜라지 않게, 예, 잘 키울 수가 있답니다.
예, 요 작은 아이도 물을 주었고, 그리고 저쪽에 녹기란 어제 물 주었잖아요. 예, 녹기란 물준 다육이 제가 꽃이 활짝 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물을 한번 주면은 예, 꽃이 필것 같았어요. 예, 요렇게 꽃이 노랗게 피었죠. 예, 요렇게 그동안에 물이 말라서 꽃을 안 피우고 있다가 어제 물을 주니까 위덕도 바짝 마르고, 예, 입장도 탱탱해졌고, 예, 요렇게 꽃도 활짝 피었답니다. 예, 녹기란 꽃도 참 예쁘죠. 예, 요렇게. 예, 그래서 녹기란 요렇게 꽃핀 것도 또 한번 보여드리고, 예, 녹기란 너무 예쁘죠. 예, 녹기란 너무 예쁘답니다. 예, 요렇게 꽃이 피었고, 그리고 이쪽에 올팻, 예, 올팻, 예, 너무, 요 올팻도 아주 웃자라는 다육이죠. 예, 올팻도 제가 물을 한번 챙겨주었더니 입장이 요렇게 짱짱하게, 예, 요렇게 되었죠. 예, 그리고 특유목접은, 예, 뿌리가 제대로 났는데, 담설은 아직 새뿌리가 잘안 났는지 요렇게 물 반응이 없지요. 예, 요런 다육이들은 더 조금 많이 말렸다가 물을 또 주시고 그렇게 반복을 해야, 예, 이 새뿌리가 나야 입장이 물 반응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올팻은 짱짱해졌는데 담설이 아직 입장이 요렇게 새뿌리가 안 났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이쪽에는 링고스타 입장 하나가 조금, 예, 살짝 이상했잖아요. 예, 아니나 다를까 입장이 길어지면서 보니까, 예, 저 입장 부분이 뭐 조금 이 병균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상처가 생겼는지, 예, 저렇게 안 좋아졌죠. 예, 그래도 요렇게 놔뒀다가 요 입장이 다 자라나고 없어져야만, 예, 예뻐지겠죠. 예, 그대로, 예, 그래도 다행히 아래쪽에 입장은 제대로 자라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링고스타도, 예, 제가 물을 흠뻑 주었답니다. 아래 입장이 많이 말랑거리고 중간, 아우, 그리고 물 먹이고 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시면은 완전 돌이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이웃님들께서 항상 물을 주기 전과 물 주고 난그 느낌을 항상 요렇게 익혀두시면은, 예, 물 주기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죠. 예, 그래서 링고스타도, 예, 제가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매비나금이 하엽이 많이 졌더라고요. 예, 그동안에 물을 말렸었는데, 그리고 색감이 물이 또더 예쁘게 들었죠. 예, 그래서 아래쪽에 쳐다보니까 요렇게 하엽이 많이 졌길래, 아, 매비나금도 조만간 물을 줘야 되겠다, 요렇게 또 생각하고 있다가 날짜 맞추어서 날씨 요런 거, 습도 높은 날안 높은 날 그런 거다 맞춰 가면서, 예, 물 주기 하면 되겠죠. 예, 요렇게 하엽 진다고 요렇게 발견하셔도 금방 물 주지 마시고, 그런 다육이들은 저녁에도 한번 입장을 또 만져보시고, 예, 그렇게 며칠 더 생각해서 체크해 보시다가 물주기 해주시면은 베란다 다육이 웃자라지 않게 키울 수가 있겠지요. 예, 그래서 매비나금이, 예, 색감도 조금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네, 맞죠? 요렇게. 그리고 또, 이쪽에 또 물, 아, 여기 베라하긴스도 제가 어제 물을 주었답니다. 예, 어제 보니까 저녁에도 입장이 조금 말랑거려서, 예, 제가 어제 물을 흠뻑 주었네요. 예, 그리고 또 속의 자구들은 더또 목말라 하지 싶어서, 예, 조금 더 말려도 되지만, 제가 또 요즘 기온이 높잖아요. 예, 기온이 높으면은 또 힘들어 하지 싶어서, 예, 제가 조금 물을 일찍 챙겨 주었답니다. 예, 베라하긴스도 이렇게 물을 주었죠. 예, 요렇게 요즘에 우리 이웃님들께서 이물 조절을 잘해서 베란다 다육이 웃자라지 않게 봄에 제일 많이 웃자라죠. 예, 이 가을부터 겨울에는 절대 웃자라는 다육이가 없답니다. 예, 그런데 봄에 햇빛이 적어지고 이 강한 햇빛이 안 들어오는 이 봄철에 다육이들이 쉽게 웃자라니까 요때 우리 이웃님께서 잘 습도와
그이물 마르는 시기 그런 거를 잘 체크하셔서 이 물주기 잘 관리하시면은 다육이 베란다 안에서도 안 옷자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 베란다 습도가 어제부터 많이 높아져 있길래 또 내일 모레 또 비가 오면은 습도가 더 높아지게 되죠. 예, 그래서 그때 우리 이웃님께서 다육이 옷자라지 않게 미리 방지하고 예, 그렇게 관리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안녕히 계세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